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감도를 초고감도에서 고감도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원래는 DPI 3200에 수직함도 2.0, 인게임 50을 썼었는데 거의 배그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쓰는 초고감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임이 가끔 좀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집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반으로 뚝 1600으로 맞춰볼 생각입니다. 1600으로 해도 거의 반이 줄어든 거라 수직감도도 일단 그대로 두고 여기서 맞춘 다음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세밀한 걸 조정하는 건데 감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바꾸게 된 계기는 딱 그 한마디였어.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너의 실력을 감춰두냐 감도에다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감도를 바꾸게 됐습니다.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래주머니 차고 필드 뛴 것처럼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두 명이 남았네. 개 쫄았네. 안 쫄았노. 아, 씨. 아, 장전 안 돼가지고 쫄았겠죠. 맞다. 너 뭐야? 와, 보급 찾은 거 실화냐? 사람도 있는데, 근데. 근데 박으면 이길 수 있냐? 간다! 아, 까비. 지렸다 진짜. 와 삼뚝 하이. 나 애따비야. 와 나이스. 아니 감도 안 올렸는데 벌써 적응했어. 나 진짜 재능충인가봐. 1600 벌써 적응해가지고 말도 안 진짜 숨 막혀. 어, 나 머리 못 썼는데 얘 죽었다. 아싸! 아싸! 나이스! 예! 아, 나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, 치킨? 어떡하지? 4번! 아부야 머리를 써. 나는 너보다 더 크게 돌았지롱.
나이스. 와 미쳤다. 샷 빨면 지린다. 넌 뭐야? 아 뚝배기야. 뚝배기 내 뚝배기. 1600 낮춘 것도 적응되고 그냥 잘 맞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은데.